사장님, 예. 다주화에 이게 지금 이 작물이 어떤 작물일까요? 레드향인데요. 네. 레드향은 이제 간편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새롭게 그 네.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도 레드향 아, 좋아해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망감류보다 좀 네. 강도가 좋아요. 그리고 그렇죠. 부드럽고, 그다음에 신맛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네.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네. 굉장히 새로 뜨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그게 다조화 농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아, 다조화인 것 같은데요. 예. 이 다조화 농장에서 나는 작물로는 이 레드향과 또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한라봉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 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혜향도 나올 거고요. 그런 것들이 품질이나 이런 거를 다 정말 우수하게 잘 관리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좀이 작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그 상품을 보내서 그 맛없다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어떤 분들은 육지에도 한라봉이 많이 있는데 네. 다른 한라봉은 못 먹겠다. 그러니까 저희 한라봉 먹고 난 다음에는 다른 한라봉은 뭐 네. 다좋아 농장의 네. 한라봉은 특별하다, 예, 당도가. 맛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다좋아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 어떻게 우리 사장님께서 그 직거래 판로를 어떻게 잘 이렇게. 예, 제가 원래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 아이고. 이제 예, 육지에서 내려오다 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친구들이나 뭐 네. 이제 언니들, 가족, 친지분들을 예, 이제 드셔보시라고 이제 올려 보내드리니까 이제 드셔보시고 맛이 좋으니까 주변분들에게 소개를 입소문에서 시켜주면서 그게 이제 예. 처음에는 몇십 박스에서 시작해서 몇백 박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점차적으로 늘려갔죠. 그러시구나.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 육지에서 제주도로 취직을 오면 만만치가 않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사장님이 그 육지 그 며느리의 이 제주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근데 이렇게 어떤 제주도에서 나는 이뭐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이런 거에 당도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 이 농사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게 얼마 안 됐고요. 저희 남편이 이제 주로 농사는 많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1년 365일 출근을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와서 꼭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느끼기에 그 얼마만큼 그 농작물에 그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성을 예, 들이는 그렇죠. 만큼 작물들은 결과물로 보여준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런 거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장님, 아까 남편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남편분이 이렇게 작물을 키우셨겠지만, 아까 판로를 개척하고,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체험을 굳이 안 하셨는데, 이제는 나중에 카페를 연계해서 체험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네, 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작은 꿈이죠. 이제 그 농장에 작은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 농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제가 이제 차도 대접하고 또 이제 주변의 지인들과 이제 그 교류도 교류도 하고, 하고 뭐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제 그 악기를 합니다. 색소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을 하기는 트럼본을 전공을 전공 했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트럼본이에요? 오. 대학은 사정이 있어서 가려다가 그쪽으로 못 갔고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그 밴드부를 했고요. 군대도 네. 이제 군악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그 여가 시간에는 그 사람들과 밴드를 조직해서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고요. 올 이제 제주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그 관악, 세계 관악제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관악제에도 나가려고 지금 연습 중에 있어요. 연주하는 농부인가요? 아. 트롬본을 연주하는 농부가 되는 건가요?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농사를 짓는 중에 이제 또 한가한 시간이나 그럴 때에는 밭에 가서 트롬본 뭐 그 연주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조화 농장에 이 한라봉과 천혜향과 레드향들은 그 트롬본 연주를 들은 아주 고품격 어떤 작물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 식물들도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훨씬 그러니까 아마 그런 악기 소리를 들으면 더 좋겠죠. 다조화 농장의 작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고객들이 외면하지 않았나 늘 기대하게 만드는 그 맛이 저도 무척 기대됩니다. 다음에 꼭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카페까지 만드셔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다조화 농장이 되길 정말 기대합니다. 그럼 이렇게 맛있는 귤을 어떤 주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조화 농장의 우리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모두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다조화 농장 끝에다 그 골뱅이를 붙이시면은 그게 그 모두 홈페이지에 주소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조화 농장으로 놀러 오세요.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들 제주도에 오시면 우리 다조화 농장으로 놀러